Riječi Tvoje, Gospodine, duh su i život, Ti imaš riječi života vječnog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Dok je Isus putovao u Jeruzalem, prolazio je između Samarije i Galileje. Kad je ulazio u neko selo, eto mu u susret 10 gubavaca. Zaustave se podaleko i zavape: Isuse, učitelju, smiluj nam se. Kad ih Isus ugleda, reče im: idite, pokažite se svećenicima. I dok su išli, očistiše se. Jedan od njih, vidjevši da je ozdravio, vrati se, slaveći Boga u sav glas. Baci se ničice k Isusovim nogama, zahvaljujući mu. A to bijaše neki Samarijanac. Na to Isus primijeti: zar se ne očistiše 10? A gdje su ona 9? Ne nađe li se nijedan koji bi se vratio i dao slavu Bogu, osim ovoga tuđinca? A njemu reče: ustani, idi, tvoja te vjera spasila. Riječ Gospodnja. Korkam Bogu moj smrtom je u riječe i razasoso. Čega misali sakamenso, jerom direge malsimul tirim bava gači. Unel, i kinyomiru, haninime malsimgwa hamke, malsim anese ilchadorok habsida. Unel malsimdiri, misajone malsimdirin gosun songdeo Leo Gregorio gyohang hakjae gwanan gosimida. De Gregorio gyohang nim의 이 삶과 오늘 복음,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랜 여정, 즉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는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의 북쪽에 해당합니다. 10명의 불쌍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들이 먼 곳에서 예수님께 크게 소리 높여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탄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단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처절한 탄원을 합니다. 자신들의 나병을 오로지 하느님만이 알아보시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삼위일체인 그분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 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즉 또 다른 의학적인 처방이나 그 외 다른 형태의 처방에 의하면 이들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그들은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줄 모르는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명이 모두 돌아갔지만 단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겨자씨 작은 이 말씀의 씨가 곳곳에 뿌려졌지만 단 씨앗 하나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 개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단 하나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열 개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아홉 개는 떠나갔습니다. 즉 10명이었는데 9명은 도망쳐버렸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누군가가 선의를 베푼 것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해주신 그 놀라운 일은 그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감사드릴 줄 모르는 것이야말로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현대 이 세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보다는 훨씬 더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10개의 활동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잘못하면, 그리고 아홉 가지는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하게 다른 방법으로 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꼬집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정말 심각한 질병입니다. 오늘은 잘하는 듯하지만 내일은 잘 못합니다. 즉 사람은 잘한 것을 제대로 잘했다고 칭찬하지 못하고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하느님 저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선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것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는 어떤 거짓말쟁이와 커피를 나누면서,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거짓말쟁이와 커피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단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즉 이익입니다. 이익의 문. 이거 줘, 저거 줘, 이거 줘, 저거 줘 하면서 받아가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적인 면, 이런 면을 우리는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슬픕니다. 그리고 왠지 착취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는 사랑과 선함을 드러냈고 보였습니다. 기쁘게, 의욕적으로, 기쁨으로, 좋은 정신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조금은 이상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 안에서 그 착한 일, 그 선행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또 요구합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도와달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홉 명이었습니다.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강렬한 복음입니까?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 명. 그런데 그 중에 외국인 한 명만이 고마워했습니다. 이 아홉 명은 자신들은 사회 계층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적인 모든 선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신실한 신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는 시험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홉 명이 있지만 착하고 관대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착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마워하고 고마울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 계속 착한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들이 고마워하거나
혹은 칭찬하지 않아도 계속하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의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이런 감사의 부재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곳은 감사의 학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감사의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머니 보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 주시고 옷을 빨고 청소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어머니께 감사드리십시오. 감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고마움이라는 뜻은 상대편의 선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착한 사람, 착한 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 은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준 것에 대한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 사이에 계셨고 그 열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착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찾아와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 당신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참 사람이다. 선행을 행하시는 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홉 명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쁨, 교만에 잔뜩 부풀어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고마워한다라는 뜻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선의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빚장이 드립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이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것, 고마워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30년인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마술적인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말들입니다. 미안합니다. 등등.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10명에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서 9명처럼 행동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가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해 주시기 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치유받고 사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도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무엇인가를 청합니다.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얻었는데 주님께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선하신 하느님을 인정합니다. 하느님의 그 섭리와 도우심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 그러한 하느님의 도움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고마워해야 되겠죠.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 오랜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길에서, 길거리에서입니다. 대성전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혹은 어떤 대학에서도 아닙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곳에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스토리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들의 직업이나 우리들의 노력, 이런 모든 것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물질이나 우리들의 노동 덕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강한 신앙, 믿음으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고마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고마울 줄 아는 것은 우리들의 존엄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들의 영혼의 양분이 됩니다. 고마워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이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항상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마워할 줄 아는 가르침, 즉 선과 악을 식별할 줄 아는 이 가르침에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마울 줄 아는 고마움의 부재는 신앙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함으로써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고마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만족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내면으로부터 고마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 세상의 권력도 어떤 상대주의나 그 어떤 이상주의나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고마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